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간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화제가 된 부분은 손흥민 선수의 두 달 만에 복귀골도 아닌 손흥민 선수가 맥토미니 선수에게 뺨을 맞는 바로 요 장면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맥토미니 선수의 타격에 충격을 받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요 바로 다음 상황에서 터진 에딘손 카바니의 골이 손흥민에 대한 맥토미니의 반칙으로 취소가 되면서 많은 맨유 팬들은 억울함을 드러낸과 동시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언을 내뱉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큰 파장을 몰고 온 것은 아무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인 올레군나르 솔샤르 감독의 발언이었죠. 그 장면이 파울이라니 정말 쇼킹했다.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 만약 내 아들이 3분 동안 쓰러진 채로 있었고 10명의 동료가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도와야 한다면 나는 내 아들에게 그 어떤 먹을 것도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짓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 아들이면 밥도 안 준다는 굉장히 좀 강경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에 솔샤르 감독의 아들인 노르웨이 1부 리그에서 이제 막 프로에 데뷔한 노아 솔샤르는 난 일요일에 많이 웃었다. 난 항상 밥을 받았다. 모두에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 난 경기 중에 손흥민처럼 누워 있어본 적이 없다. 무리뉴는 아마도 그의 팀이 패배한 사실을 흐려지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면서 솔샤르 감독의 내 아들이면 밥도 안 줬다는 발언에 뭐 굉장히 재밌다는 식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가격당한 손흥민에 대해서 내 아들이 그랬으면 밥도 안 준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발언을 내뱉었던 솔샤르 감독 본인의 과거에 했던 행동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때는 2002-2003 시즌 아스날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간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수였던 올레군나르 솔샤르는 후방에서부터 날아온 롱패스를 이어받기 위해 전력으로 스프린트를 했는데 이를 아스날 수비수인 솔 캠벨에게 볼을 탈취당하게 됩니다. 솔샤르는 볼을 탈취한 솔 캠벨의 공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재차 압박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솔 캠벨의 팔꿈치 공격에 쓰러지면서 바닥에 뒹구르게 됩니다. 솔샤르는 그라운드에 누워 고통을 호소했고 주심은 부심과 상의 끝에 솔 캠벨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하게 되죠. 느린 장면으로 보시면 솔샤르 감독이 분명 가격당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캠벨의 레드카드는 굉장히 정당한 판정으로 보입니다. 근데 솔샤르 감독, 그래서 이날 밥은 굶으셨나요? 과정과 결과가 이번 손흥민 선수와 맥토미니 선수의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런 반응도 예상됩니다. 손흥민은 약간 뺨을 후린 눈 쪽으로도 약간 쓸어내듯이 타격이 있는 반면에 솔샤르 감독은 캠벨의 직접적인 팔꿈치 공격이니까 타격이 솔샤르가 더 센데 손흥민보다 솔샤르가 더 아픈데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아프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솔샤르 자신 또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상대 수비수들과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얼굴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을 때 바닥에 뒹구르면서 심판의 파울 판정과 레드카드 판정을 이끌어냈는데도 손흥민 선수에게 왜 누워서 뒹구르냐, 내 아들이면 밥도 안 준다 라고 발언하는 소위 내로남불을 시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손흥민 누웠다고 뭐라 했던 양반이 정확히 16년 전에 자신도 똑같이 누워서 뒹굴러서 상대팀 파울 얻어내고 솔샤르도 뭐 당연히 아프니까 누울 수 있고 누운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결국 축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라는 것이고 이런 흔한 일을 자신도 선수 시절에 직접 겪었으면서 똑같은 일을 겪은 손흥민에게는 왜 뭐라 하냐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손흥민 선수가 파울을 당하고 뒹구른 것이 축구에서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샤르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흔한 장면에 그렇게까지 큰 비난을 가하고 일부 맨유 팬들은 인종차별에 악플 테러까지 자행하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이번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